안녕하세요. 제가 주로 가드닝하는 식물이 제라늄이라는 식물인데요. 오늘 제가 물을 주다가 물러가는 제라늄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이 아이 제라늄 이름은 애니 골든블랙이라는 제라늄인데, 해외에서 애니홈즈 씨앗을 구매해서 파종해서 보는 제라늄이거든요. 이웃님께서 나눔을 주셨는데 제가 키우다가 오늘 물음을 발견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밑에서부터 검게 물러서 위로 올라오는 바이러스 균이 보이실 거예요. 아직 감염되지 않은 줄기도 보이고 감염이 된 줄기도 보여요. 그래서 감염되지 않은 줄기를 떼어서 삽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목을 할 때는 칼과 소독솜이 필요해요. 그래서 뜯어서 칼을 소독해 줍니다. 먼저 제라늄 꽃대도 제거하고요. 괜찮은 줄기를 떼어내세요. 손으로 간단하게. 여기 보이시죠? 제라늄 줄기가 물러가지고 이렇게 점점 올라오는 거. 이거는 이제 버리시고요. 흙도 같이 멀리 버려주세요. 아까 떼어낸 가지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잎은 두세 장만 남기시고요. 짧은 가지도 삽목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어요. 뿌리가 잘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운 마음에 아주 작은 것도 삽목을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가지 절단면이 깔끔한 게 좋아요. 그래서 소독한 칼로 깨끗하게 떼어내주세요. 그다음 이것도 깨끗하게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루팅 파우더를 이용해서 잘라낸 가지 끝에다 파우더를 이렇게 묻히면 뿌리 내리는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보통 이걸 바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 가지 여기 끝을 조금 말리신 다음에 한 최소 10분 이상 말리신 다음에 삽목하시는 걸 권장해요. 이게 삽목할 화분인데요. 저는 여기 안에 아주 가는 녹소토를 활용해서 삽목을 해보려고 해요. 이 녹소토는 일본에서 수입된 흙이고요. 펄라이트보다 수분을 이렇게 머금고 있는 좋은 화산석인데 삽목하기에 알맞아요.